세상 뷰티 고민 셋이서 3분간 해결하는 상담소 아나운서 김윤상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 하지만 국민들의 여름 개기름은 1인 1닭 튀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수르가 다음 석유 시추를 사람의 맞박에서 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실태를 알아보러 김지숙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 네, 김지숙입니다. 저는 지금 SBS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의 개기름 현주소를 이 파란 기름지로 제가 직접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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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예요? 삑! SBS 라디오국에도 찍으러 왔습니다. 삑! 나 유분 많을 때 유분 놓치지 않을 거예요. SBS 카페에서 쉬고 있는 사람에게도 찍어봤습니다. 삑! 초면에 개기름을 찍어가면 어때요? 삑! 뭐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삑! 투명해 보이는 분들 위주로 찍어서일까요? 파란 필름지가 투명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만 투명했어도 지난 겨울 촛불 들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SBS의 개기름 컬렉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핏 봐도 김밥에 실해지는 참기름급은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개기름이라는 것이 집중할 때 더 도드라지는데요. 생애 주기로 예를 들자면 고3 모의고사 수리 영역 직후, 토익 시험 RC 직후, 사회에 나와서 오후 근무 중 3시경이 그렇습니다. 김윤상 아나운서,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나 봅니다. 개기름이 맞는 게 죄라면은 저는 사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기름 전문가 황민영 기자님, 개기름 왜 나오는 겁니까? 개기는 겁니까? 피지는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호르몬의 영향과 뭐 피부 온도 등에 따라서 피지가 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개기름인 거죠. 그렇다면 이 개기름 다들 뭘로 제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국민 기름종이 파란 필름, 스타벅스 티슈, 크리넥스, 가루 형태로 된 노세범 파우더, 그리고 키친 타올 등이 있습니다. 야, 그런데 황민영 기자님, 이 중에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네, 일단 이 파란 필름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이 밀릴 수 있고요. 이 노세범 파우더는 유분을 제거하지 않고 쓰면 메이크업이 또 뭉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이 티슈 같은 경우에는 유분 말고 또 수분까지 앗아가서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 있죠. 사실 개기름을 없앨 때 가장 중요한 건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으면서 수분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다섯 가지 방법 단독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기름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사형인가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죠? 네, 이게 미용 티슈고 이게 미스트인데요. 네. 얼굴에 미용 티슈를 올리고 미스트를 그 위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축축해진 티슈를 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 그러면 수분은 빼앗기지 않으면서 개기름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얼굴 위 미용 티슈 올리고 미스트 뿌리고 톡톡. 얼굴 위 미용 티슈 미스트 톡톡. 얼미미 톡톡. 얼미미 톡톡이군요. 산유국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얼미미 톡톡 하시고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